자,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세종에 위치한 핫한 그런 캠핑용품샵에 왔어요. 제가 대충 둘러봤는데 정말 핫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요. 텐트도 그렇고, 뭐, 용품들도 그렇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샵들이, 첫 샵들이로는, 아웃도어 247이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기본으로 봐도 스노우피크, 헬리녹스, MSR, 헬스포츠, 와일드와일드웨스트, 페트로막스, 엄청난 업체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막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입구에는 이렇게 공장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 밑에는 캠핑 용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하나 보면은 파이어 쉘터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뭐 물이 젖어 있네. 지금 물이 지금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두량고도 있고요. 여기는 방고 에어 텐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쭉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크고 이 설치랑 철수가 굉장히 빠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간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는 듀랑고 캔버스 TP 텐트 A4 텐트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놓고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안에다가 미니 두 개 이렇게 넣고 이 앞에다가는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도 괜찮네요. 저 조그만한 텐트 안에다가 이너로 넣고 이 큰 텐트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괜찮네. 세팅 밖에는 그 듀랑고 위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한쪽에는 웨버들 아우 야 반짝반짝하다. 웨버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컬러별로 해가지고 되게 이쁘다. 이게 웨버가 맞죠? 웨버 뭐 70년 됐나봐요. 웨버 70 years 되었고요. 웨버들이 지금 큰 사이즈들이 좀 있고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가정용인 것 같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가지고 다니기는 사실 힘들겠죠. 캠핑용보다는 이제 뒤에 정원 같은 데에다가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웨버들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 뭐 가지고 다니려면 5톤짜리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그리고 좀 사이즈 작은 그런 웨버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컬러들이 되게 형형 색색입니다. 빨간색도 있고 오 이거 안 열리는데? 잠가놨나 보다. 파란색도 있고 요거를 여는 거구나. 이렇게 열면 이렇게 공간 엄청 크다. 이거 한 7-8명 사용 가능한 그런 것 같아요. 와 책상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 있네요. 뭐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어마무시한 그런 텐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제이크라 제품인 제이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쉘터인데 제이파라라는 쉘터예요. 그리고 대형 쉘터의 대중화 396만원이고요. 노란색이랑 흰색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폴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나 봐요. 메쉬망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지금 지름이 7m고 높이가 2m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3m 4.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2m예요. 그리고 저 위에가 3m 04. 3m 와. 그래서 약간 저 위에까지 지금 가능하고 이 공간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7m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못해도 한 13-14명 여기다 테이블 깔고 놀아도 정말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공간을 나타내는 쉘터입니다. 와 진짜 좋다. 짱이다 짱. 자 그리고 여기 의자들이 이렇게 감성적인 의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접는 거죠. 접어가지고 사용 가능한 그런 의자들도 여기 예쁘게 있습니다. 로우 모드도 있네. 로우 모드도 있고 그리고 스노우라인 텐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텐트지? 처음 보는 텐트인데 이 색깔?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인데 바깥에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좀 달라 보인다. 스노우라인 세턴 투룸도 지금 이렇게 DP가 되어 있고요. 안에 그냥 텐트 보관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지금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텐트들이 굉장히 멋지게 쳐져 있습니다. 저쪽 끝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온라인에서는 항상 품절인 콤마나인 캐니언 라이트 11 요것도 지금 오프라인에 지금 있네요. 가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만원 있고 여기 테이블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캐니언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메쉬망이랑 이런 게 다 되어 있네. 콤마나인 제품도 지금 DP가 돼 처음 봤어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처음 봤어 지금. 이쪽에는 백패킹 텐트들이 있어요. MSR 제품인 것 같고요. 요거는 LAB. 뭐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MSR은 MSR이라고 읽는 건 아닌데 저거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MSR 허바 쉴드 2 5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MSR 제품 뭐 워낙 좋으니까 요것도 요 색깔 이쁘다. 근데 요 색깔 되게 튀고 요거 밤에 보면은 템풍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연결해 가지고 팩다 저거 하는 것 같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나 보다. 저거 뭐지? 저거 안 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여기 끈 달려있는 거 보니까 요것도 그거 같은데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곳에서 캠핑을 하시면 이제 저런 것들을 팩다 풀팩을 해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요거 같은 거 보면 뭐야? 여기는 숨구멍도 있어. 이렇게 뚫려 있어. 여기 사식 넣어주는데 사식 넣어주는 데도 있고요. 야, 그리고 그립스완이 TP 텐트도 있네요. 와, 그립스완이 TP 텐트도 되게 멋있다. 오, 재질이 면이겠죠? 면이에요. 면이고 여기 안에 세팅해놓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해놨네. 그냥 테이블 하나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어디 테이블인지는 모르겠어. 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쿤스트 바움. 네, 이 브랜드인 것 같고 이렇게 돼 있고 자세한 설명은 사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경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립스완이 TP 텐트고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공간 이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미디엄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홀잭도 있어서 화목난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 트리플 테이블 해가지고 이거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네. 트리플 테이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8만 5천원이래요. 좀 비싸긴 비싸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지 쉘프 바스켓 타입 53만 4천원. 좀 비싸긴 비싸다. 좀 고급인가봐요. 자, 그리고 헬스포츠의 발알이 여기에 피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7m급 되죠? 야, 굉장히 좋다, 이거. 저 사실 발알이 펼쳐져 있는 데를 저는 못 가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다녀본 편은 아니지만, 제가 박람회나 이런 거 다니다 보니까 뭐 사실은 헬스포츠 이런 데는 박람회 잘 안 나오죠. 옛날에는 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피칭이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사용자는 봤지만, 이렇게 제가 피칭이 되어 있는 캠핑샵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홀잭이 원래 있나, 이게? 그래서 발알을 많이 쓰나 보다. 화목난로 쓰시는 분들이 안에도 조그만한 이 코트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육각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뭐 어디 제품인지 써있지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나오셔서 보세요. 요게 이제 최근에 한번 풀렸어가지고 또 품절 대란을 일으킨 제이크라의 제이코트 텐트죠. 한 68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되고 그냥 바닥에다 깔아도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드퓨엘 본버 매트 최근에 지금 이 목고지 그 텐들이 갔을 때 많이 쓰셨던 그런 우드퓨엘 제품인데 이렇게 호랑이 무늬가 있고 요거는 깔끔하게 스트라이프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침 위에다가 올려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렇게 바닥에다가 해도 된대요. 왜냐면 밑에 바닥 부분이 조금 강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화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깔아도 크게 상처를 많이 안 받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기어미션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금액은 안 써 있네요. 기어미션도 되어 있고 이런 랜턴도 처음 보는 것 같아. 불은 안 들어오네요. 이거는 뭐지? 이건 알티마에다가 씌우는 거 그런 것 같다. 여러분 나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촬영 허락은 받았지만 여러분들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거는 뭐지? 하모니카인가? 이게 뭐지? 이게 나중에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드퓨엘에서 이런 방석도 나오네요. 방석도 나와서 이야 그냥 의자에다가 깔고 앉아도 되겠다. 그리고 파커스 위너의 화목난로 57만 3천원. 이거 되게 좋다. 조그맣고 근데 장작이 큰 게 들어가나 모르겠다. 큰 거 들어가겠는데요? 장작 큰 거 들어가겠다. 이쪽에는 A 네이티브 텐트가 쳐져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텐트네. 브랜드가 모르는 텐트가 너무 많아.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와, 여기 이것도 면 텐트고요. 면혼방 텐트고 야, 지금 안에도 지금 요거는 이너는 또 뭐지? 어네이티브의 TC 이너 텐트. 이것도 면혼방이고 98,000원이래요 한 두 명 정도 자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 그리고 여기 그립스완이 가방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 같은 금액이 29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르박스 이게 낮은 버전인 것 같은데 요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뭐 따로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화목난로가 하나 있는데 화목난로 G스토브 히트뷰 X 라지 이렇게 해서 687,000원이고요. G스토브 5
쿠키 오븐 프리미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연통에다가 이걸 중간에 끼는 건가 봐요. 이게 257,0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요. 여기에 홀잭도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화목난로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고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요. 모기, 저 모기향 넣는 그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립스와니 제품들이랑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나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이쁘게 생겼다. 폴딩박스, 카고 컨테이너 폴딩박스 59,000원.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폴딩박스. 이게 셰프스툴이라고 해요. 23만원인데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야, 되게 이쁘게 생겼다. 요거는 포레스트 캠핑 포비랜턴 구성품. 포비랜턴은 21,800원, 요거는 구성품은 12,000원. 요 랜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캠퍼스 칸 제품이 있습니다. 탱커인 것 같은데요. 요거 위에가 저렇게 벤티를 내면서 쪽 튀어나와 있는 게 그런 시그니처죠? 지오데식돔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엄청 크다. 여러분, 엄청 커요. 여기에 지금 2인용 야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1인용 야침이 있는데도 지금 공간감 보세요. 와, 공간감이 엄청 크고요. 이게 한 5m급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크네요. 그리고 엔드전구 저런 거를 여기다 걸어주셨구나. 캠 라이팅 자몽등 20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달았구나. 이거 카고 거네요. 카고 건데 이게 단 게 되게 특이하게 달았어. 이렇게 달려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네. 이렇게 다는 거가 또 나와있나 보다. 이번에 제가 모르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요거 1인용 텐트죠. 1인용 텐트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캠빌의 크랩 텐트도 이렇게 있네요. 크랩 텐트도 이렇게 있고요. 클래식 TP 제품도 있네요. 클래식 TP 아멘 플러스고요. 지금 이렇게 쉘터가 있고 여기 베스티블이 있어가지고 실내로 이너 텐트로 사용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뭐 아멘 플러스 110만원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건 뭐 나와서 물어보세요. 굉장히 공간감이 커요. 지금 공간감이 굉장히 크고요. 와, 앞에 TP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크다. 와, 장난 아니네. 야,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지 버전이라서 그런가 더 커 보이는데, 저거보다 5m급이 더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야, 공간감 장난 아니죠. 와, 지금 여기 뭐 엄청나요. 공간감이 여기 제품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지금 다 넣고, 서믹 체어, 뭐 경량 테이블, 사각 버너형 테이블, 마이온 랜턴 선반, 마이탄 미니 선반 이런 식으로 다 있으니까 나와서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엄청 멋있는 테이블이랑 이런 것도 많네요. 여기 IGT도 넣는 건가 보다. 되게 좋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테이블. 이야, 멋있네. 멋있는 거 많네요. 마이온이라는 제품이, 오뉴라이프 거구나. 오뉴라이프에 있는 마이온 슬라이딩 하프 IG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네요. 야, 이런 것도 되게 이쁘다. 이런 거 되게 이쁘네. 이야, 감탄만 하네. 지금 감탄만 해. 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해가지고 사용도 가능하고. 지금 이너도 지금 여기는 지금 베스티블이랑 연결을 지금 지퍼로 이렇게 해놨고요. 거기에서 지금 또 안에 이런 식으로 안에도 굉장히 큽니다. 눈으로만 보셔야 돼요. 야, 위에는 어떻게 됐나? 위에도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으로 지금 콤마9 IGT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오프라인에서 깔린데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또 보니까 되게 멋있네. 요게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다 지금 품절되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야, 콤마9 여기 제품들이 쌓여있어요, 여러분들. 콤마9 제품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좀 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이런 커미체어들 있어요. 크로리치에서 만든 그런 명품 가죽으로 만든 그런 체어 들이 커미체어라고 하고요. 쪽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 의자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클래식 TP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라지 텐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게 커요. 지금 이게 22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이게 한 4m는 올라갈 것 같은데. 4m가 뭐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 6m 올라가겠는데? 와, 진짜 높아요, 여러분. 와, 이거 옛날에 캠핑하는 남자님이 저거 장박 때 썼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야, 이 정도로 이렇게 넓어요. 와, 진짜 넓다. 야, 진짜 넓고 이거 폴트 세우기는 좀 힘들 것 같네. 안 그래도 되게 고생하시다니. 아, 진짜 넓고 멋있네요. 최근에 그 목고지에서 본 제이크라의 제이크라운 5.0 단목적 쉘터 42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지금 여기에는 다크 그린 있는 것 같고요. 포레스트 그린인지 다크 그린인지 모르겠다. 포레스트 그린 같다. 포레스트 그린 같고 샌드 색상도 있네요. 더 높이는 2m 75. 와, 벤틀도 저렇게 있고요.
제이크라 제이코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와, 짱이네.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지금 막 벤틀이랑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제이코트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네 이거. 여기는 이제 그립스완이 제품들이 좀 이렇게 그립스완이 텐트 안에다가 이렇게 하이드오프 이거는 뭐뭐만 있는 건지 의자도 같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너무 이쁘네요. 이야 너무 이쁘네. 이런 것도 너무 이쁘잖아. 같이 세팅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와 진짜 이쁘다. 여기는 이제 토르박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 흰색 토르박스랑 회색 토르박스도 많이 있네요. 회색 토르박스고 노란 토르박스도 있다. 노란 토르박스도 있고 옆면에는 저렇게 지오데식 돔 이거 T라고 써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렇게 있네요 위에. 너무 멋있게 됐다. 야 여기 뭐 진짜 텐트들이 압도하네. 압도해.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아, 이쪽은 좀 의류들이 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건 저거다. 우비 이쁘네. 가방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방수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방수백도 있네. 방수백 게러지 빈티지 방수백 29,000원. 사야 되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아 이쪽에는 스노우피크 것 같아요. 스노우피크에서 이제 옷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스노우피크 옷들 나오셔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캠퍼들 좋아하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캠퍼들이 좋아하는 그런 옷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노우피크 전문 그런 어패럴인가 보다. 스노우피크 아니나 보다. 이쪽이 스노우피크 존인가 봐요. 그래서 스노우피크가 이쪽에 많이 있네. 이쪽에는 그래서 랜드락 아이보리부터 해서 랜드락 아이보리 여기 스노우피크 제품들 이렇게 금액이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스텝 마이 테이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것도 무슨 제품인지 잘 몰라요 제가. 스노우피크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저는. 이런 저 벤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많이 있네. 야 이게 이거 그거 같다. 에탄올 불멍하는 그런 거 같아. 화로대 같은 거 같아. 테이블 화로대. 커피용품도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저거네. 쇼파. 이게 스노우피크 쇼파예요. 요즘에 이제 쇼파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 같아. 요것도 이렇게 X폴로에서 다리가 X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거 같아요. 야 이쪽에 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야. 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버너들도 있고 프로비치 이런 소토 케이스 이런 것도 있고. 야 엄청나네. 부터 해서 여러분 이 매장 이 다 구경을 못 시켜드릴 것 같아. 랜턴들도 지금 엄청 많고요. 와 진짜 엄청나다. 아니 이거 툴박스들도 이렇게 많고요. 야, 카고존인 것 같아요 이쪽에. 카고존 서큘레이터부터 해서 의자 툴박스 테이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 워낙 이제 매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존을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와, 멋지다. 진짜 이런 편집샵, 이거 편집샵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 편집샵, 이게 캠핑용품 편집샵 중에서는 거의 진짜 탑급이네요. 와, 진짜 멋있다. 이야, 토르박스, 이런 조그만한 토르박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사각형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지금 되게 유명인가 보다, 지금 저게. 5050 워크샵, 여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일본 브랜드죠? 원목으로 지금 우드 제품들, 이렇게 식기류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뭐지? 센트 타워. 인센스 타워구나. 인센스 버너네. 여기다 인센스를 넣는 거네. 하모니카라 그러고 있었네. 이런 것도 바스켓 하나 넣어서 건조망으로 사용하고 좋고. 이런 거는 금액이 27만 원. 디얼스 제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디얼스 제품, 백이랑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 플랜포티도 있고요. 카즈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 백팩도 여기 많이 있네요. 종류가. 어디 제품인지는 미스테리 렌치. 이거 뭐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봤으면 좀 유명한 것 같은데요. 미스테리 렌치. 제가 들어봤으면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백패킹을 안 하는 저도 들어봤으니까. 금액은 안 써있네요. 금액은 안 써있습니다. 이런 거는 돈 써있는 것 같은데? 안 써있나? 안 써있네. 돈 써있다. 492,000원. 여러 가지 진짜 뭐 엄청나다 여기. 장난 아니네. 우와. 자 이쪽에는 이제 마운트 리버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러그박스 지금 러그박스 이거 뭐야 전기박스도 있고요. 러그박스 허리케인 오토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네요. 와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두 구짜리 그리고 USB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45,000원 15m짜리. 플렉스타일 요것도 있네. 플렉스타일 요것도 지금 이게 여기다가 지금 그
전기 모기향, 모기 그 매트를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48,500원이거든요. 이게 사실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알리에서도 지금 저거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는 한 8만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야, 괜찮다. 이것도 지금 4만, 이게 지금 모기향 여기다 뽑아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4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몬테라도 이렇게 있고요. 몬테라 베개랑 발받침까지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이렇게 멀티캠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도 좀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타일의 새로 나온 그런 랜턴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가습기네. 맥스랜턴 가습기에 여러분. 85,000원. 여기다 들어가나 보고. 와, 짱인데? 와. 이런 거 막 거치대, 이런 거, 랜턴 거치대,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랜턴 거치대 지금 5,900원 밖에 안 해. 이 캠라이프 트위스터 랜턴, 이거는 19,900원. 저렴하긴 저렴하네. 와, 이것도 삼각 거치대 7,500원. 와, 이거 망치 봐라. 귀엽다. 이게 투르버 건가 보다. 투르버의 망치인가 봐요, 이거. 투르버 망치인데, 이거 투르버 사하라 미니. 미니도 있구나. 몰랐네. 69,000원이래요, 이거. 그리고 투르버 사하라. 이거 그냥 사하라고요. 사하라 프로는 없나 보다. 사하라 프로 어딨어? 안 보이네. 사하라 프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야, 이런 황동 해튼 거 85,000원. 와, 시에라. 와, 뚜껑도 달려있어. 이거 뭐 접시로 쓰면 되겠죠? 주전자 황동 21만원.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스코겐 랜턴이고요. 이것도 진짜 예쁘다. 이게 지금 이소가스 어댑터가 5,000원. 그리고 스코겐 시그니처 랜턴 NX2 이게 지금 78,000원. 이렇게 돼 있네. 야, 이쁘다. 야, 이거는 그 블랙디어의 그런 프레임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블랙디어는 지금 이쪽 한쪽에 있으면은 이쪽이 없거든요. 저 반대편에 있고 하나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양쪽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겠다. 그리고 상판도 지금 이렇게 3유닛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12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어차피 뭐 같이 쓰는 거겠지, 여기다가? 이제 각가지 그런 제품들 이렇게 있고요. 아우, 야, 너무 멋있게. 세팅도 너무 멋있게 해놓은 것 같아. 세팅도. 그쵸? 여기에는 퓨어 핸드 허리케인 랜턴 276 파스텔 블루, 뭐, 코발트 블루, 모스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이래요. 이런 거 파라핀 오일 써가지고 하는 랜턴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파라핀 오일 파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파라핀 오일도 지금 두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루미나 미스트 타워 가습기도 판매하고 있네요. 금액이 어딘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야, 소토 지금 오덕이랑 미니멀 워크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레귤레이터 스토브 렌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 건가 봐요. 여기, 이렇게. 위에다 올릴 수 있게. 여기다 구다하고, 여기다 잠깐 올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네. 요거랑 같이 두 개를 사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아예 밑에다 걸어버렸네.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조리를 하고, 여기다 배다가, 이런 식으로. 트리콘도 있고요. 트리콘 36,000원 밖에 안 하네, 이제. 여기는 모트 안초 폴딩 수툴. 이런 것도 있고요. 29,000원. 야, 이거 싸다. 유니 프레임도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 헬리눅스 존이에요. 그래서 헬리눅스 의자들이 여기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이런 좌식부터 해서 뭐 체어1, 체어2, 뭐 선셋도 다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오셔가지고 앉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필드오피스도 있는 것 같고. 야, 좋다. 여기 지금 평소에 구경하지 못한 그런 브랜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박람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야, 이런 것들, 헬리눅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오리지널 같은 느낌, 오리지널 헬리눅스 같은 느낌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위에도 이렇게 걸려있고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존이에요. 여기도 뭐 엄청나네. 여기도 화목난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거의 밀리터리 느낌, 멀티캠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난로도 있네. 옴니 이거 있고, 옴니 위에는 이거 어디 거야? 이런 무동력 펜도 있네요.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다. 남산옥스 거구나. 남산옥스 거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49만원. 이렇게 세팅하면은 깔맞춤이 약간 되네요. 근데 약간 달라요, 색깔은. 자, 멋지다, 멋지다. 와와웨 스토브 사이드 뷰 69만원이고요. 와와웨 헌터 스토브 59만원이고요. 지금 저거를 조만간에 제가 이벤트로 사이드 뷰 없는 거, 요거를 사이드 뷰 없는 거 이벤트로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투 서밋인데, 야, 여기는 이제 백패킹 위주로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용품들이 많아가지고 이 미니멀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은 그런 브랜드죠. 여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베개라든지 뭐 이런 우비, 뭐 이거는 저거네, 해머 베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맣게 이제 백패커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들 한 곳에 모아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모든 제품들 사실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캠핑 용품들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놨다는 것 자체가 한번 나와서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눈이 즐거운 그런 캠핑 용품 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샵들이 정말 너무 저도 보면서 너무 우와 소리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진짜 이 세종 이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저도 사실 세종에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또 지방에 갔다가 가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캠핑을 가시거나 지방에 가시거나 뭐 이러시고 아니면은 주변에서 서울에 올라오시거나 이럴 때 한번 들렸다 와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야, 그러면 자, 그러면 짱캠핑 오늘 샵들이 첫 시간인데 샵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즐거운 그런 캠핑 샵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짱캠핑 샵들이는 다음 영상으로 고! 돌아오겠습니다. 짬빠!